2011 가장 많이 본 뉴스 키워드 올해 안보 트러블 메이커. 올 한해는 K-POP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아이돌들의 활약이 더욱 돋보였는데요. 노래뿐만 아니라 안무 또한 주목받았습니다. 남성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시스타의 마보이. 소린 씨와 보라 씨가 유닛으로 시스타 19으로 활동했는데요. 슬립스와 하프츠를 입은 연습 동영상은 무대와는 또 다른 섹시함을 선보여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크릿의 별빛 달빛은 귀여우면서도 따라하기 쉬운 동작으로 그 중독성이 대단했습니다. 이어 복고 열풍을 낳은 티아라의 롤리폴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랑받는 안무였는데요. 내년 1월에는 이 롤리폴리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주목받은 무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9일 열린 2011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이곳에서 첫 공개된 비스트의 장윤승 씨와 포미닛의 현아 씨의 트러블메이커 무대가 그건데요. 마마에서 처음 공개된 트러블메이커의 무대에서 현아 씨는 박선미가 드러난 붉은색 의상을 입고 등장해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애절한 연인 느낌의 댄스로 분위기를 압도했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갑작스런 돌발 키스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4년 전 이효리 씨와 닥 씨에 이은 두 번째 키스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는 순식간에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면서 핫 이슈가 됐는데요.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은 트러블메이커의 무대는 현아 씨의 매혹적인 눈빛은 남성 팬들의 마음을 자극했고 장윤승 씨는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지난 12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현아 씨는 벨벳 드레스로 몸매를 더욱 부각시켰는데요. 마마에 이어 키스하는 동작이 업그레이드되어 많은 팬들을 열광했습니다. 트러블메이커는 데뷔곡 발표 후 음원 차트를 석권함은 물론 음악 방송에서 아이유형과 티아라를 제치고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저희 또 이렇게 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상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위를 넘나드는 선정적인 안무와 파격적인 의상이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과 팬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에 과한 스킨십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키스 퍼포먼스 역시 손바닥으로 서로의 입술을 가린 안무로 수정됐습니다. 눈은 섹시함 외에 다른 매력으로도 주목받길 바랄게요.